악산성 클렌징. 식당 11,700원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하는 남자 레오제이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여러분들 클렌징 고를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그 결과는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뒤집어지고 뭐 올라오는 민감성 피부인 제가, 보이시죠? 이렇게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작년부터 클렌징을 바꾸면서부터인데요. 그냥 클렌징 아니고 약산성 클렌징. 제가 얼마 전에도 보여드렸죠. 바디 제품들도 미산성, 약산성으로 바꿀 정도로 건강한 클렌징에 환승 중이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여드름성 피부시거나 요즘 마스크 때문에 뭘 발라도 스물스물 피부에 올라오거나 예민해지신 분들 계시죠? 믿고 보는 레오제이의 꼼꼼한 리뷰. 지금부터는 내가 쓰고 있는 기초 제품을 바꿔야 되나라고 고민하시기 전에 스킨케어 가장 첫 단계인 클렌징 먼저 체크해보세요. 건강한 피부 컨디션에 진심인 제가, 약산성이지만 세정력은 물론이고 마무리감은 촉촉한데 잔여감은 없으며 여드름성 피부 같은 피부 고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클렌징 추천해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세요. 요즘 마스크 때문에 메이크업은 안 하더라도 클렌징 안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분들이 하는 게 클렌징인데, 클렌징이 스킨케어의 첫 단계다, 중요하다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도대체 왜 중요한지, 그래서 뭘 써야 좋은 건지 모르시겠죠. 정답은 바로 클렌징답게 불필요한 것들을 말끔하게 씻어주되 피부 장벽은 지켜주면서 자극은 적게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주는 것. 바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닥터지 약산성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폼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저희 회사 매니저님이 1월 초쯤에 클렌징 뭐 쓰냐고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만큼 제가 이미 작년부터 써오던 클렌징 폼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약산성 왜 중요하냐? 우리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약산성 보호막이 있어요. 이 보호막은 모공 속에 피지와 땀이 섞여서 만들어진 천연 보호막인데, 이 보호막이 있어야 외부 바이러스 박테리아나 모낭충들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서 우리 피부에 가장 적합한 산도인 약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정용 스킨케어들, 그리고 미산성, 약산성 제품까지 소개해드린 적 있지만, 건강한 클렌징을 제대로 해줘야 그 다음에 올라가는 진정 기초 제품들을 온전히 흡수시킬 수가 있어서 클렌징을 스킨케어의 첫 단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들 집에서 어떤 클렌징 폼 사용하세요? 저는 한동안에 뽀득뽀득하게 씻기는 그 사용감이 너무 좋아서 그동안 알칼리성을 많이 썼는데, 확실히 그 이후에는 아무리 기초를 듬뿍 발라도 피부가 건조하고 환절기 되면 피부가 못 견디고 금방 뒤집어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장벽을 이루는 피부 보호막 성분들이 함께 씻겨져 나가 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약산성 클렌징으로 바꾸고 나서 확실히 피부가 변하더라고요. 뒤집어지지도 않고 강해졌어요. 심지어 닥터지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약산성 제품답지 않게 마무리감이 비교적 상쾌하니까 손이 정말 자주 가더라고요. 제가 이걸 써보니까 우선 제형은 부드러운 크림 혹은 되직한 샴푸 느낌이고, 약산성 제품의 특성인지 거품이 몽글몽글 풍성하게 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손에 마찰을 이용해서 여러 번 비벼주면 충분히 정말 부드러운 거품이 생기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보통 약산성이면 세정력 안 좋은 거냐고 많이들 걱정하시던데, NO! 이건 세안을 해주면서 피지 각질도 말끔하게 클리어 해주고요, 이게 또 세안을 해주면서 피지 각질까지 클리어 해주는 인상 자료까지 있고요. 이게 성분적으로 약산성이라는 것도 좋지만 멀티프로바이오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제가 보호막 얘기를 하면서 강조했던 게 피부 장벽이잖아요. 그냥 와다다닥 벅벅 씻어낼 수 있는 클렌징이 아니라 피부 장벽을 지켜주면서 저자극으로 클렌징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더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느꼈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씻고 나서의 촉촉함이었어요. 제가 수딩폼을 쓰기 전에는 세안 직후에 기초를 빨리 발라주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딱 당기는 그런 건조함을 느끼는 그런 피부거든요. 근데 이 닥터지 수딩폼은 세안 직후에 이 촉촉함이 조금 더 길게 느껴지는 게 좋았어요. 와, 세안했는데 수분감이 이렇게 남는다고. 진짜 여러분, 이 수딩폼으로 약산성 하세요. 쓱 화장솜으로도 닦아줘봤는데 역시 잔여물 없이 깨끗하죠. 와, 근데 진짜 세안하고 나서 이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약간 닥터 한번 하고 난 느낌? 자, 이제 세안 마쳤으니까 이제 스킨케어를 마무리 해줄게요.
뭔가 이렇게 클렌징을 잘 해놔서 그런지 스킨케어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쏙쏙 흡수되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기분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여드름성 피부신 분들이 내가 잘 안 씻어서 그런가 라면서 더욱더 열심히 뽀득뽀득 씻곤 하시는데요. 씻으면 씻을수록 피부 보호막은 벗겨지고 외부 세균들은 더욱더 잘 침투하고 그러다 피부가 더 안 좋아지면 내가 더 안 씻어서 그런가 라면서 또 씻게 되고 약순환이잖아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라인이 여드름성 피부까지 진정시켜주는 수분 진정 클렌징이라 보호막을 지키면서 피부를 조금 더 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를 제가 직접 써보고 느끼면서 여러분들께 직접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또 화장품 사기 전에 직접 검색들 해보시잖아요. 화해에서 2020년 상반기 클렌징 부문 1위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제가 직접 써보면서 저만 좋다고 느낀 게 아니었고요. 마지막으로 담당자님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할인 소식 꼭 전달해달라고 하셔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150ml 정가 18,000원 제품이 지금 올리브영에서 150ml 플러스에 75ml 플러스에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30ml까지 해서 몽땅 11,700원에 할인 중이에요. 요즘처럼 이렇게 민감해지는 시기에 피지, 각질, 미세먼지까지 다 케어 가능한 악터지 약산성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폼 쓰시고 건강하게 클렌징하세요. 믿고 보는 레오제이의 꼼꼼한 리뷰, 궁금하신 점이나 앞으로 보고 싶은 제품들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